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초대석의 박재홍입니다. 네, 요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살기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로 더욱 단단해져야 할 텐데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탁월한 설교와 또 책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목회자 한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네.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설교 말고 또 목사님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드디어 모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설교 외에는 처음 뵙는데 굉장히 그 젊게 입으셨어요. 아니 그냥 평소 평상시에 예. 아 그러시군요. 그렇게 젊어지려고 노력하진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원래 이렇게 젊게 사시는군요. 자, 이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지만 또 베스트셀러 작가다 또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예, 지금까지 책을 몇 권이나 쓰신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권 가까이 쓰셨다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쓴 책을 세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의식 속에는 밖으로 출판된 책이 한 80권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또 그보다 더 많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예, 제가 네. 목사님 모시기 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예. 밖으로 공식적으로 출간된 건 98권 그리고 교회 내에서 한 것까지 한 100권 이미 넘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 네. 교회 안에서 쓴 책이 뭐 한 30권 되니까 그렇군요. 네. 약 120권 넘게 130권까지 가까이 쓰신 건데 어떻게 이렇게 책을 많이 쓸 수 있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명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또 독자들도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랬지 무슨 어떻게 그 많은 걸 썼을까 그런 생각은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예.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떠오르고 그것이 말씀으로 잘 탐구되고 또 내가 연구를 하고 하면 네. 계속 쓸 것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예. 그랬기 때문에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왔지 저는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내가 뭘 한다 그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또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네. 또 하나님 만나게 되시는 네. 것 같습니다. 아, 무엇보다 또 목사님은 뭐 책뿐만 아니라 그 책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개혁 신학이라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 개혁 신학, 개혁 신학이란 뭔가요? 저는 개혁 신학, 이제 개혁 신학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네. 아주 넓은 의미, 그 다음에 중간 의미, 좁은 의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가장 넓은 의미로 보면 종교개혁 이때 로마 카톨릭을 반대하고 일어났던 모든 세력들을 다 개혁주의라고 부릅니다. 예. 그런데 좀 더 범위를 좁히면 그 중에서 이단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복음적인 로선에 서 있는 네. 교파들을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보고 네. 더 이제 좁게 정의를 하면 그 많은 개혁신앙을 가졌던 그 분파 중에서도 특별히 그 존 칼빈과 제네바 아카데미 거기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 그 줄기들 거기에 영향을 받은
말하자면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네. 이것을 이제 칼빈주의라고 보는데 네. 저는 어떤 그 칼빈주의 자체를 하나의 개혁주의나 칼빈주의를 이념으로 보고 내가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떻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장 성경에 부합한 신앙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네. 할 때 비교적 거기에 훨씬 가깝게 다가간 것이 개혁주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입장에서 제가 글을 쓰고 설교하고 해오는 것이지 네. 그 자체를 하나의 그 이즘으로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네. 그 방향에 도움이 되고 예, 예. 가장 가깝다고 보셨기 때문에 예. 네, 그 개혁신학, 개혁주의를 예.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나누시고 또 가르치기도 예. 하시는데 그래서 몇 년째 그 신학 스터디 그룹을 이끌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그럼 어떤 분들이 공부를 하는 건가요? 아, 그 소식을 알고 계시네요. 저희들이 한 예. 약 15년 정도 됐어요. 15년. 네, 그래서 예. 처음에는 그 그룹이 뭐 공부를 할 목적이라기보다는 교회의 독특한 영적인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에게 네. 보다 더 깊은 지식을 주어서 그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라는 의도에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더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네. 그것이 이제 여러 학문의 그 관심 분야에 따라서 계속 발전해 오면서 한 15년 정도 해왔죠. 중간에 예. 제가 너무 아파서 잠깐 쉰 거를 제외하면 네. 거의 쉬지 않고 달려왔고요. 다양한 교부들부터 시작을 해서 중세 철학자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과 이후에 그 복음주의 신학자들에 대한 그 폭넓은 책들을 예. 영어 원서로 공부를 했고요. 예. 제가 한창 그 에너지가 많아서 가르칠 때는 한 70명씩 교회 내 방에 와서 네. 그래서 한 15명 그룹이 나누어서 다른 과목으로 나한테 배웠어요. 예. 그래서 아침 7시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화, 10시에는 17세기의 프란시스 트레티네 신학, 네. 2시에는 에티엔느 질송의 중세 철학사, 그리고 6시에는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 해서 예. 거의 9시 돼서 수업이 끝나고 학교인데요? 대학원 수업 같은 것 같습니다. 뭐 그렇죠. 제가 받은 바 그런 그 은혜와 지식들을 그런 네. 공부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쳤고 또 학생들이 열심히 배웠던 것 같아요. 예. 네.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은 그룹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한두 그룹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학 또 교리 공부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 생활에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교리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꿰뚫고 있어야지 또 올바른 신앙 생활이 가능하다. 이런 네.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것일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날 사람들은 뭐 딱딱하고 너무 힘든 걸로 느껴지지만 네.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우리가 세례 문답 받을 때 네. 그때의 그 배웠던 게 사실 기본적인 교리거든요. 그래서 교리를 알아야지만 사상의 뼈대가 생기고 그때의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는 어떻게 다르게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과 역사에 대해서 네. 그 바라보는 관점을 가질 것인가. 그것이 가장 요약된 형태가 교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교리는 하나의 뼈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교리를 잘 안 배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신앙이 이렇게 낙지 같이 돼서 낙지. 그래서 낙지는 컵에 담으면 컵 모양이 되고 접시에 담으면 접시 모양이 되잖아요. 퍼집니다. 네, 퍼지잖아요. 연체 동물이니까. 예, 예.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예. 그렇게 그 세상과 맞서서 살아가라고 가르치거든요. 예. 근데 교리가 없으니까 사상이 없고 사상이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세계관과 인생관이
별로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될 때에 개똥 쳐라. 예. 뭐 그렇게까지 비하할 수는 없지만 예.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냐면 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종교로 변질되어서 네. 순간순간 가슴에 와닿는 느낌에 의해서 이 전체가 좌우되는 거예요. 근데 예. 그거 사실은 느낌이라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이제 흔들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굉장히 자기 만족적이 되고 예. 결정적인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자기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그 골격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게 커다란 문제죠.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고 또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고 또 굉장히 구조적이고 그럼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럼요. 이런 생각이 그럼요. 듭니다. 그럼요. 예. 그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나운서께서 여기 장기 계통에 문제가 생겼는데 네. 너무 아파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나운서를 병원에 데려가시질 않고 네. 침대 위에 눕혀놓고 옷을 다 벗긴 다음에 예. 보카를 가지고 오신다면 아들아 이 세상에 나만큼 널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예. 사랑은 널 치료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몸을 맡길 수 없죠. 네. 왜냐하면 그것은 어머니가 아무리 나를 많이 사랑해도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체에 대한 고도의 지식과 네. 그 수많은 수술 훈련이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오히려 아나운서님을 사랑하지 않는 뭐 누군지도 모르는 돈 줘야지 치료해주는 그 선생님에게 데려가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이 신앙에 있어서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사랑 못지않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더욱더 한국교회 강단에서 나오는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이제 영상 설교도 넘쳐나고 또 교회를 다니지만 인터넷 설교를 통해서 막 그 사슴처럼 그 시내까지 그 사슴처럼 막 찾아다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께서 정의하시는 좋은 설교는 어떤 게 좋은 설교입니까? 재밌는 설교는 예. 듣고 나면은 박수를 치고 싶고 네. 하게 하는 설교고 영향력이 있는 설교는 설교를 다 듣고 나면 네. 설교자를 칭송하고 싶어하는 설교고 예. 그러나 진짜 좋은 설교는 다 듣고 나면 설교자가 누군지도 잊혀지고 거룩한 하나님이 떠올라서 무릎을 꿇게 하는 설교가 예. 그게 진짜 좋은 설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듣고 나면 기도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네. 기도하고 싶어지는 설교 예. 그것이 좋은 설교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자, 목사님도 목회 처음 시작을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원래 좀 직장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목회자 얘기는 어떻게 가게 되셨습니까? 저는 원래 꿈이 영문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영문학자요? 네, 예. 그래서 고등학교 때 셰익스피어에 깊이 빠진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영어 공부가 너무 재밌었어요. 처음 뵙습니다. 영어 공부가 재밌는데. 저는 너무너무 재밌고요. 제가 네네. 그때 무신론자로 살았던 때인데 제가 몇 번 자살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영어가 너무 재밌어서 그 위기를 넘겼던 것 같아요. 아, 영어 때문에 영어가 너무 재밌어서. 예. 예. 그래서 영문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그 가정 환경과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좌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합격을 하고도 입학을 못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는 어차피 생계를 해결해야 되니까 공무원 시험을 봐서 예.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경기도에 있는 한 작은 우체국에 우체국장 하다가 우체국장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사임을 하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야간 신학대학을 갈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야간 신학대학교를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총신대 오게 되었죠. 그 예. 목회자가 된 계기는 제가 그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 일주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네. 그때 5일째 되는 날 내가 그 이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지 않는다면 그 내 인생에 어디서도 만족을 얻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화급한 심정이 들었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도 가르치시면서 그랬죠. 예. 되게 그 주일학교 아이들은 반응을 안 보이거나 공과부 선생님의 말을 안 듣거든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예. 저는 24살에 총각 집사가 되었고 네. 그때부터 제가 전도사님 없는 그 주일학교를 제가 맡아서 설교도 네. 하고 했는데 그때도 그 뭐 신학 공부도 안 하고 그랬는데 제 설교를 듣고 아이들이 그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러는 초등학교 모습. 주일학교 애들이. 예, 예, 예. 그리고 한 열댓 명씩 놓고 공과 공부할 때에도 네. 아이들이 눈동자 하나 흩어지지 않고 몇 시간 져서 그 말씀을 듣고 예. 그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목회를 향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너무 느낄 수 있었죠. 아 그렇군요. 목사님께서는 또 그 학자를 하셨어도 뭐 지금도 학자처럼 열심히 연구를 하십니다만 교수도 하셨었는데 목회의 길로 가셨단 말이죠. 처음 품으셨던 목회의 꿈 어떤 것이었나요? 그냥 첫 번째는 아주 명백하게 네. 그 신학교 그 선생님으로 부르셨어요. 예. 그거를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네. 신학교 2학년 때 아주 명백하게 그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제가 대학원을 마치고 바로 그 매우 드문 예인데 예. 바로 교수로 채용이 되어서 지금 안양대학교에서 제가 한 4년 정도 봉사를 했죠. 예. 그리고 이제 다시 백석대학으로 옮겨서 한 4년 정도 봉사하다가 이제 열린교회를 개척하게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열린교회 개척하신 지 지금 한 25년 정도? 24년. 24년 네. 되셨는데 어떠십니까? 24년에 지금 오늘 열린교회를 바라보시는 목사님의 마음. 부끄럽죠.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시려고 했던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고 아름다운 교회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좋은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잘 됐지만 네. 잘 안 된 것은 나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이 손해를 보셨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열린교회에 와봤는데 너무 겸손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너무 좋고. 겸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진심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아름다운 교회란 뭘까요, 목사님?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려고 했던 참된 교회가 되는 것. 네. 좀 더 설명을 덧붙이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셔요. 예. 아담이잖아요.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두 번째 사람 여자는 흙으로 창조 안 하고 그 신체의 일부를 떼어서 네. 여자를 만드셔요.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생육을 통해서 계속 남녀 관계를 통해서 자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두 사람의 결혼식에서 하나님이 하와를 데리고 나왔을 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네. 그리고 결혼이 성립되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부부 사이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온 인류가 그 고백 속에서 살기를 원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네.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처음부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네. 그 사회가 서로를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생각하는 완벽한 사랑의 사회가 되는 거. 예. 그 사랑은 자신들이 자가 발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죄 때문에 깨지죠. 그래서 온갖 폭력과 살인, 미움, 죄와 죄의 비참한 결과들이 세상에 투영된 것이 예. 오늘날
갈등과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이거든요. 예. 근데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예수가 오시고 마지막에는 그 세계가 완성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고 종말이에요. 예. 네. 그때는 이루어질 사회가 바로 그런 사랑의 사회가 되는 건데 네. 그 사회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예요. 네. 그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에 만드실 그 아름다운 사회를 보여주는 많이 보여주는 교회 그게 바로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교회의 건물이나 크기 목회자의 학위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그 사회를 미리 잘 보여주는 맛보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거죠. 네. 자, 지금 24년간 목회를 해오시는데 아까 이제 부끄럽다 일단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또 좀 아쉬움이 남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냥 존재 자체가 아쉬워요. 존재. 존재 자체가 아쉬워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네. 하나님, 내가 나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나여서 죄송합니다. 내가 나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지금 나보다 훨씬 나은 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내가 될 수도 있었는데. 네. 이것밖에 안 된 나 자신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냥 보태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죄송해요. 그리고 젊었을 때에는 내가 이렇게 글을 쓰면 항상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책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나의 수혜자다 생각했는데 네. 지금은 안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나의 책을 읽거나 설교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정말 눈물나게 고마워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의 글에 그렇게 그 책값을 투자하고 읽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나의 이 어눌한 설교에 마음을 기울이면서 그 듣고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나를 지탱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매일매일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 번도 그 분에 넘치는 은혜에 별로 잘 보답을 못하고 사는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여서 죄송합니다. 네. 저도 그런 고백을 한번 하게 되는 것 같고 우리 한국교회, 주국교회도 한국교회에서 죄송합니다. 하나 옆에 고백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앞으로도 한국교회 좀 주국교회 던질 메시지가 많으세요. 건강하신 거죠? 저는 50대 초반까지 예. 평생 소원이 병원에 입원해보는 거였어요. 아, 입원해보시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 침대에 누워서 예. 저 연약한 손으로 그 문병을 받아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예. 그 이후에 젊었을 때 너무 그 건강을 남용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쓴 한 50권의 책 중에서 90%는 밤 12시에서 4시 사이에 쓰여진 책이었어요. 12시부터 4시 사이에요. 와. 그러니까 그렇게 안 자고 안 놀고 그리고 그 살았는데 예. 그거를 이제 결과물을 50대 중반서부터 거두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동안에 한 11번 입원하고 9번 수술을 했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 그러셨군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좀 힘들긴 했는데 지금 많이 그래도 회복을 주셔서 네. 또 그렇게 아프면서 그 사람들을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예.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가엾은가 하는 걸 이해하게 돼서 저한테는 그 9년의 세월이 좀 더 그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기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 아프셨다고 마음은 굉장히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랑 비슷한 사람이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하셔서. 뭐 건강해 보이시는데 나는 약한 사람이지 비슷하지 않지. 예, 예. 앞으로도 더 건강하시고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 조국 교회를 향해서 더 많은 메시지를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또 계획이나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말씀 듣고 오늘 귀한 시간을 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저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내가 사람이 되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묻겠지만 예. 사람이 돼야 된다. 네. 원래 그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타락한 순간 사람이 사람 되기를 포기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게 어떻게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형이 동생을 쳐 죽이고, 네. 그죠? 예. 예. 그렇게 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던 두 사람이 예. 그 남편이 아내를 깊이 원망하며 심지어 그를 주신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고 네. 이후에 일어나는 전쟁과 살인, 폭력, 간음 이런 일들이 이게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하나의 그 짐승들도 그렇게는 안 해요. 그래서 인간의 위대함은 짐승 이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게 인간의 위대함의 한 증거예요. 네.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그런 존재가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 참으로 당신이 의도하셨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설교 24년 설교한 것 중에 80% 이상이 이 주제 참 사람이 우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주제였다고 생각해요. 네. 개인적으로 소원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24년 동안에 공식적으로 설교한 게 한 5,300번이 되더라고요. 5,300번? 예. 그 네. 원고가 모두 다 있습니다. 다 5,300 계시니까. 예, 근데 네. 원고지 한 45만 매분량인데. 예.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또 이제 그 뭐 한 10년 정도 설교를 더 할 텐데. 네. 그러면은 그 설교를 언젠가는 내가 마지막으로 열린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은퇴하십니다. 근데 소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탁 폈을 때 그 네. 마지막 예배에서 내 설교를 한 35년 동안 들었던 사람들조차 네. 설교를 하기 위해 본문을 읽었을 때 무슨 설교가 나올지 아직도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그러고 성도들과 작별을 하고 떠날 때 그때에 여태까지 살아온 날 중에서는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는 그날이 되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 중에서는 제일 조금 주님을 사랑하는 날이 되기를 그 두 가지가 나의 간절한 소원이고 그 중에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내가 참으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제가 대학교 때 목사님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그때 그 문제의식 그대로 여전히 하나님의 불꽃처럼 또 살고자 하시는 그런 진심이 느껴져서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공감하면서 보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10년 후에 그 마지막 설교를 하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저도 그 자리에서 그 기쁨을 또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더 건강하시고
또 귀한 설교 강단을 통해서 한국교회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